아따, 날씨 좋은데. 가스 먼저 연결하고 꼽았어야 되는데. 맨날 순서를 헷갈리더라. 방금 전에 요놈 요거 설치한다고 막 꼽다가 살짝 긁혔는데 피가 조금 나더라고요. 생각보다 이게 날카롭네요. 저는 원래 핸드밀로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분쇄하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뭐 밖에 나와 있으니까 급할 거 없죠.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갈면 됩니다. 고양이도 한번 보고 바다도 한번 보고. 분쇄가 다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해가 지고 있어 가지고 좀 어둡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나름 감성이 있네요. 저기 멀리 산으로 해가 슥 지고 있어요. 고양이는 지금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. 귀엽네. 요 근래 이피 코프레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이걸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뭐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빌린 겁니다. 빌린 건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맛도 괜찮고. 저는 이거 이전 버전 나노프레소라고 그것도 들고 있는데 이 피코프레소가 좀 더 마음에 들어요. 캠핑도 해줄게요. 이제 거의 물이 다 끓은 것 같아요. 김이 풀풀풀 올라옵니다.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거니까 얼음물을 준비해 왔습니다. 한 개만 더. 한 개만, 한 개만, 한 개만. 안무, 안무, 안무. 원래 제가 이 스탠리 그 있거든요. 좋은 거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지금 가게에 있는 이걸 두고 왔는데 아 이거 별로네. 주둥이가 너무 좁아요. 피코프레소에 뜨신 물 부어주고 오케이. 이게 뭐 맞춤 세트는 아닌데 이 잔과 피코프레소가 사이즈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. 편해요. 이렇게 꼽아놓고 쓰면. 커피 나온다.
같습니다. 아, 맛있어요.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원래 이렇게 세팅 딱 해놓고 커피 한 잔 묻고 소주도 한 잔 먹으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고 갈 수가 없어요. 저녁에 할 일이 있어서 술은 안 먹을 겁니다. 좀 이따 운전해야 되니까.